네, 안녕하세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그 헤어 디자이너 범호입니다. 여러분들이랑 같은 나이였을 거예요. 고3 때 이 미용을 처음 시작을 해서 그때는 97년도였어요. 그래서 이런 좋은 학교 기간도 없었고 정말 어렵게 시작을 했는데 오늘같이 이제 한계를 파다 보니까 이렇게 또 좋은 자리에 제가 서게 되네요. 이 일이 제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지만 아쉬움도 많이 왜 그때는 그러지 못했을까? 왜 그때 더 배울 걸? 정말 우리는 아티스트야. 여러분.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자신이야. 그러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기술이 있어야 돼요. 당연히. 그 인성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기술적인 기본기는 정말 저는 누구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남자는 10명밖에 없다. 아침 조회 시간에 와서 인사하는 이런 강당 같은 데 앞에 나오면 다 여자야. 열려 있어. 어머! 엉덩이를 내게 아니면서 그 다음에 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멘토를 보고 뭐 하면은 그런 거 책도 많이 읽잖아. 자기계발서 같은 거. 난 그거 되게 많이 읽잖아요. 그 책 한 권에서 한 구절만 내게 되면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정말 많은 그런 책들을 많이 자기 성공계발서를 어마어마하게 읽었던 것 같아요. 그게 이렇게 살아야지만 된다는 없어요. 나처럼 하는 게 뭘 못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본인이 생각하기 옳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.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열정을 지피는 시간. 정말 말 그대로 서서히 뜨거워지겠지. 어느 순간 차분차분 뜨거워질 거고 그 뜨거운 끝을 막 죽기 전에 끌어. 정말 유명한 사람 되신 분도 있고 정말 멋진 직업을 선택하셨으니까 정말 많은 걸 배우고 훌륭히 성장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좀 짧은 시간 몇 마디 좀 마칩니다.